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마. 네. 딸 때문에 왔어? 네. 딸 때문에 오셨어? 우리 딸이 지금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애가 안 생겨. 우리 딸은 자꾸 그냥 애를 원하거든요. 애를 너무 좋아해서 애를 낳고 싶어서 막 그러는데 이 남자가 도움을 안 줘. 맨날 늦게 들어오고 안 그러면 안 들어오거나. 그래 지금 우리 딸이 이거를 결혼을 지금 유지해야 되는 건지. 근데 그 남자를 사랑하니 어떡해. 딸이 엄마 있잖아. 네. 결혼을 정말 하고 싶어서 했네. 네, 사위하고 네, 결혼을 맞아. 하고 싶어서 정말 했는데 네. 정말로 사는 건 사는 건 문제가 없어. 맞아. 딸이 그러니까 아들하고 막 뭐가 문제가 있어서 막 성격 차이가 있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집에 뭐 우환이 끼고 막 그런 것도 아니야. 네. 아니인데 딸이 지금 속에서 울고 있어. 울고 있다는 소리는 딸이 5년이라는 생활을 지금 하시면서 네. 신랑이 이미 한량의 끼가 있는 신랑인 건 보고 갔어. 보고 간 거는 아는데 아닌데 우리 딸 그런 말 얘기 안 했는데 보고 갔는데 그걸 딸이 자기가 감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고 자기가 얼마든지 신랑을 가지고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갔는데 사랑해요. 갔는데 밤자리가 밤 일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 엄마. 안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하는 늦게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신랑이 바깥에 돌아다니는 거는 상관이 없어 엄마. 네네. 그리고 신랑이 너무 좋아하는 것도 사실이야. 어? 매일같이 하는 것도 사실이고 좋아해.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딸이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 해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네네네. 그 3년짝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그때부터 내 자식을 가져야 되겠다. 내 새끼를 가져야 되겠다는 게 너무 마음속에서 강하게 들어와요. 요즘 더 그래. 더 해. 네네. 외로움을 많이 타다 보니까 더 갖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이고 자식의 욕심도 많은 것도 사실이고 딸이 아이를 좋아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를 내 품에서 가져서 낳고 싶은 것도 맞아. 근데 너무 신랑이 잘해준 것도 사실이야. 애가 안 들어서. 맞아요. 근데 엄마 딸이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아무 문제 없어. 문제 없대. 네네. 문제가 없대. 근데 왜 내가 봤을 때는 사위가 자꾸 병원을 안 가려고 해. 그거 엄마 몰라? 네. 말을 안 하니까 몰랐죠. 나는. 몰라? 네네. 근데 딸도 자꾸 신랑한테 병원을 가자고 하니까 병원을 안 가고 자꾸 바쁘다고 핑계만 대고 자꾸 집을 안 들어와. 그리고 예약 날짜만 잡아놓으면 뭔 일이 있다고 전화기를 그날을 꺼놔버려. 아 맞아요. 그랬다고는 얘기는 들었어. 얘기 들었어? 네. 그 말은. 딸이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대. 근데 엄마 그거 모르지? 엄마 이건 모르는 사실을 내가 오늘 말해줄까요? 뭔데요? 딸이 아무 말도 안 해? 네. 딸이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봤을 땐 엄마 사이가 씨가 없어. 네? 네? 씨가 없어. 아니 나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나한테? 그 쪽팔리 어떻게 얘기를 해? 아니 그럼 우리 딸은 알고 있는데 모르죠. 몰라. 아 그럼 그 남자하고 헤어져야죠. 모르죠. 네. 근데 어느 정도는 딸도 눈치라는 걸 슬슬 알아가고 있는 것 같고 내 신랑이 아이를 못 갖는 걸로 자꾸 느껴지고 지금 그렇게 들어와. 엄마 며느리가 엄마 사위가 내 점사로 봤을 때에는 씨가 없대요. 아이고 자식을 못 낳는데요. 그러면 헤어지라고 해야 되겠다, 그죠? 딸은 뭐 애를 원하는데 그 남자는 씨가 없다는데 어떻게 살아? 그 놈하고 헤어져라 해야지 안 되겠다 데리고 와야 되겠다 애를.
이거는 아니다. 아우, 진짜. 그러면 진작에 얘기를 해야 되잖아. 어? 딸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지금 했겠지. 하고 있을 거예요. 엄마한테 맨날 그렇게 눈으로, 응? 대화를 하고 말을 하려고 했다가 버벅댔고, 그 가슴앓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말을 하는 거야. 딸은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 해요. 네. 갖고 싶어 하고, 지금, 올해는 봤을 때는 부부 사이에도 많이 갈라진 것도 사실이고, 그래. 냉랭한 것도 사실이고. 잘 안 들어온대요. 안 들어오죠. 그렇다고 해서 막 못 해주는 거는 아닌데, 엄마네 자식은 지금 딸로 자식으로 근심이 들어와. 맞아요. 나는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못 살아. 우리 딸은 지금 모르지. 애를 원하는데 뭐. 못 살아, 그 남자하고는. 아이고, 데려와야 돼. 당장 가서 데려와야지. 정말인 거죠. 시가 없어요. 시가 없어. 미친. 아니, 그러면 왜 장가를 가? 응? 지가 보니 알았을 거 아니야, 씨 없는 걸. 근데 왜 장가 가냐고, 응? 아, 미친놈. 나는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 엄마. 아이고, 이거는 못 사는 거지, 못 사는 거야. 서로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네네. 서로 간에 상처가 되는 거이니까, 내 생각에는, 신랑한테는, 응? 사이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그럼요. 나는 서로 간에 도장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아.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딸하고 가서 안 올라갈 텐데, 얘가. 딸하고 잘 의논을 해서 나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 아, 그냥 엄마. 둘이 살면 되는데 굳이 애를 원한다 그렇게. 딸이 자식을 원해요. 아유. 딸이 자식을 원한다고. 아, 그러면 이 남자도 못 놓겠다 하면서 그러면 애 없는 걸 고장 알며, 응? 어떻게 그거 하고 있어? 그러면 이 남자를 잡고 싶으면 입양을 하든 어디든 마음을 그거 다 잡고 그냥 살든지. 안 그러면 애 타령 안 해야지. 이거 계속 더 한다니까 요즘도 애 타령을. 외로워서 그럴 거예요. 아유, 외로워서 큰일났네, 신랑이 바깥으로 맴돌고 그러니까, 있는데 계속 안 집에서 들어온대. 혼자 그렇게 기나긴 밤을 새우고 있는데 아유. 그래도 자식이라도 있으면 좋겠지. 아이고. 외로움이 덜 하겠지. 그러기 때문에 집착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늦어지기 전에 나는 해결 방법을 찾아서 딸한테 앞으로 웃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엄마. 알겠죠? 네. 아이고, 큰일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그것만 내가 나 고장 것도 모르고 왔네. 미친 것이 얘한테 얘기했으면 나한테 아이고, 뭔 방도를 하지. 나한테는 말을 안 해. 고장 거를. 어? 미친년이. 아이고, 돌아버리겠네.